안녕하세요. 코이티비의 스카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은 베트남에 살면서 좋은 점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베트남 생활의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저는 아무래도 물가라고 생각해요. 베트남 로컬 지역과 그리고 중심지의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 음식점 같은 경우도 그 로컬 지역에서 파는 음식하고 이게 한 두 배, 작게는 두 배, 크게는 한 10배 이상도 차이 나는 곳들이 있어. 우리가 로컬에서 그냥 음식을 가볍게 쌀국수를 한 그릇 먹는다고 치면 한 2만 동에서 5만 동 언더 정도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뭐 일례로 여기 그 랜드마크 81 여기 있는 쌀국수 맞아. 하나는 90만 동이 넘는 맞아. 그런 한 그릇짜리 쌀국수도 있으니까, 물론 먹어보진 않았지만 90만 동? 90만 동이 넘는, 그러니까 뭐 20배가 넘는, 10배, 20배가 넘는 이런 가격이니까 솔직히 뭐 천차만별이지. 물가가 로컬처럼 이렇게 지내면은 좀 저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중심지 역 쪽에서 좀 이용을 하려, 모든 음식점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하려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정말 정말로 로컬로 생활한다면 뭐 에어컨 없고 창문 없고 그런 데 있잖아. 그냥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먹는 그런 것들. 곳에서는 진짜 15,000동짜리 쌀국수도 있으니까. 맞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이 음식점만으로도 이 물가 차이가 로컬 지역하고 그냥 이 중심 지역하고는 완전 가격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오신 분들은 여기가 뭐 마사지나 뭐 음식을 드셔도 음식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 제가 생활을 1년 반 정도 해 보니까, 저도 이제 토종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식당을 좀 많이 가게 되고, 아무리 베트남 음식을 좋아한다 그래도 결국에 이제 그렇게 좀 자극적이고 이런 음식들보다 원래 먹었던 음식, 원래 먹었던 찌개 맞아.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살다 보면 그런 한식당 같은 곳들이 아무래도 로컬 지역에 있는 음식들보다는 좀 가격이 좀 더 돼서 생활하기에 생각보다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 맞아요. 생활하기에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베트남 공산품들이 생각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는 정리를 좋아해서 정리함이 항상 필요한데, 정리함 하나에 막 5,000원도 하고, 우리는 막 1,000원, 2,000원짜리도 많잖아요. 근데 5,000원도 하고 막 태국에서 왔다고 2만 원. 너네 영상에서도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그 신발 같은 것만 봐도 메이드 인 베트남인데 맞아. 여기가 더 비싸잖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베트남에서 만드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베트남에서 사면 현지에서 사면 더 싸겠다. 하지만 그렇게 세금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수출을 했다 수입을 하는 듯한 관세를 다시 붙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이런 공산품들이 더 비싼 게 많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신발 같은 것도 메이드 인 베트남인데 맞아. 뭐 가격이 30-40% 정도 더 비싸. 맞아. 한국에서 사면 6-7만 원에 사는 게 여기서 10만 원 넘는 가격들이 좀 많거든. 그래서 진짜 웃긴 게 한국 가서 뭐 나이키나 신발 사오잖아? 그럼 메이드 인 베트남 걸 사온다고. 맞아.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지. 얼마 전에 내가 그 이사 가려고 이 TV나 냉장고 이런 거 샀잖아. 샀는데 가격을 조금 알아보니까 베트남에서 사는 게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고.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기도 똑같이 조립식으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컴퓨터 가격이 한국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맞추면은 한 20-30% 정도 가격이 더 여기가 더 높아요. 베트남 제일 심한 건 자동차지. 맞지. 한 2-3년 전 모델을 거의 두 배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까. 맞아. 지금 현재 내가 한국에 최근에 나갔다 왔는데 막 삐까뻔쩍한 차들이 지금 우리 코피디가 산 거보다 저렴하다니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진짜 말도 안 되지. 맞아. 이게 베트남은 또 여기 오셔서 장사하실 분들이 많으시잖아. 장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근데 내가 상가를 좀 알아보니까 최근 한 2년? 3년 사이에 정말 월세가 말도 안 되게 올랐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를 하나 보러 갔는데 그 월세가 14,000불이더라고. 한 60평 정도 되는데 물론 복층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1,700만 원 정도를 내가면서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해? 월세 뭘 팔아야 돼? 뭐라도 팔아야지. 1,700 그거 받고
너무 비싸. 나한테 이익이 오려면. 아 여기 여기는 뭐 그래 특정 지역으로 이 안에 어떤 아파트 단지여서 그렇다 치지만 요 중심가 쪽에도 나가도 보면 뭐 아파트 물어보자 아 뭐 상가를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 8,000불 막 이렇게 아니 진짜 쉽게. 근데 되게 작은 사이즈인데도 얼마냐 뭐 8,000불 시내는 진짜로 1,000만 원 기본인데 아 맞아 1,000만 원 기본이야 조금 좋은 자리다 그러면은 맞아 무조건 10,000불은 넘게 부르는 거 그냥 당연한 거 같아. 근데 그거 역시 달러로 부른다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달러로 부른다. 맞아. 근데 내가 베트남 사람이면 좀 싸게 부르려나 대답을 안 해주려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조금 부동산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돼 있지 않아가지고 확신이 없어. 이 상가가 정말 진짜 그 정도 가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빌려야 되니까 그게 좀 난 불안한 거. 여기서 장사를 하기. 그리고 베트남 살면서 언어가 되지 않으면은 사업하기가 좀 더 힘든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통역을 걸쳐서 아니면 다른 직원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아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게 되는 거야. 중간 관리자가 그냥 통역관처럼 있으면. 사실 해먹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 원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손실을 본다면 중간 관리자를 한 명을 더 두면 그 이상을 손해 볼 수 있는 거야. 언어가 좀 완벽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로스를 좀 줄일 수 있겠지. 와서 장사를 하시거나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한국에서 장사 오래 해봐서 장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진짜 꼼꼼하게 하나도 요걸 놓치지 않고 손 안 타게 장사를 하려고 해도 사실 조금씩은 손이 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대놓고 타세요가 되는 거. 그쵸? 언어가 안 되면. 그 언어가 돼도 사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진짜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데 또 언어를 자체 아예 모르다 보면은 정말로 오빠 말처럼 드세요. 그럼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거거든. 이 베트남이라는 상권 자체가 이 젊은 층이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거든. 항아리 상권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는 인정하겠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 대비 이 단점은 유행이 확 올라갔다가 팍 꼬꾸라졌다가 이게 막 업다운이 많아.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꾸준히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거보다는 조금 팍 치고 팍 떨어지고 팍 치고 팍 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베트남은 이건 내가 들은 내용인데 그 건물주 있잖아. 건물주의 횡포가 엄청 심하다. 물론 뭐 좋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월세 5,000불을 내는 사람인데 너가 새로운 사람이야. 너 월세 10,000불을 주겠다 그러면 뭐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너 나가. 맞아. 그냥 너 다음 주까지 뭐 정리해. 맞아. 그냥 이렇게 그냥 통보식으로 그냥 어떠냐 저쩌냐도 아니고 그냥 통보식으로 너 나가 뭐 이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다 그러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장사가 잘 돼도 이 건물주나 또 땅 주인의 이 횡포에 항상 불안하면서 모든 걸 해야 돼 사업을. 그치야. 네 이번에 좀 아파 보니까 좀 한국하고 좀 크게 차이 났던 거 중에 내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데 한번 아프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아파. 며칠 동안 아픈데 한국 같으면은 그냥 간단히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고 약을 타갖고 며칠 쉬면 낫을 텐데 여기는 일단 주사가 없지 잘. 주사를 안 놔주지. 주사를 잘 안 놔주는 거 같아. 주사를 안 놔주는 거 같고 약을 약 처방이 정말 미쳤어. 약을 이만큼 줘. 약을. 그리고 약값이 진짜 비싸. 맞아. 이만큼 주고 진짜 비싸게 받고? 아니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만 비싸. 맞아. 어. 그거 진짜 밖에 나가서 사면은 더 싸. 맞아. 근데 진짜 하나 이거 얻어 걸려도 얻어 걸리긴 하겠어. 아니 그만큼 먹으면 뭐래도 낫겠어. 내가 봤을 때 약을 너무 많이 줘. 잠재되어 있던 병까지 치료할 것 같은 그래서 약이야. 그 약을 또 다 먹게 되지. 그래도 병원에서 처방을 해준 약이니까. 그러면 내가 덩치가 이만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해롱해롱해. 진짜 정신이 없어. 근데 어떤 약을 빼야 조금
정신이라도 똑바로 돼 있는지를 모르니까 먹어줘야 되잖아. 맞지. 그런 부분들이 불안해. 내가 살면서 다음에 또 아프면 이거 어떡하지? 또 병원에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안정한 거지. 여기서 살기가. 최근 베트남에 여러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베트남의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베트남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